안녕하십니까. 야, 오늘은 또 네가 궁금해하는 게 뭐야? 수비도 굉장히 난 잘하는 장면을 많이 봤단 말이야. 직관을 가서. 그랬어? 그래서 오늘은 투수 수비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잘 설명을 해드리냐가 이제 항상 관건인 것 같아. 우린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글러브와 공만 있으면 너는 알아서 딱딱딱 할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대본은 필요가 없습니다. 야구적인 부분은 평생 해왔기 때문에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최대한 정확한 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지. 이 유튜브 또 노란 딱지 같은 거 경고 딱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 좀 껴줬으면 좋겠고 투수 수비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진짜 너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를 안 낄 수가 없어. 눈 부시는 것 따라서 노란 딱지 경고 보고 있어. 조금 야구장에서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도피디가 영어가 안 되는 관계로 야구장 예약을 못했습니다. 눈앞에 야구장이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야구장을 눈앞에 두고 이 그냥 공터에서 촬영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1루수인 거죠? 네, 이쪽이 1루고 여기가 홈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투수업 땅볼이 왔을 때 좀 스텝이라든지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던졌는데 자, 타구가 이 앞으로 왔어. 정면에서 공을 잡죠. 근데 보통 잡을 때 이렇게 틀어서 잡는 것보다는 공 정면으로 잡는 게 좋고 몸이나 이 던지는 앞발이 공을 송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이 되게 가주는 게 이게 가장 기본기. 어떻게 보면 1루뿐만이 아니고 2루도 마찬가지고 그쪽으로 이 몸이 가줘야 돼요. 또 투수지만 공을 잡으면 내야수라고 생각하고 공을 잡았으면 좀 간결하게 던져주는 게 좋아요. 팔을 짧게 올려서 공이 좀 보이도록 수비수한테 수비수도 좀 잡기 편하고 좀 이렇게 던지는 가끔 투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송구하는 데 있어서 벗어날 확률도 좀 있고 그다음에 또 간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송구 실책이 나올 확률이 좀 있어서 되도록 간결하게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스텝은 항상 한 발이라도 밟아주는 게 좋다. 이거는 왼손 투수의 경우인데 오른손 투수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공이 자 이쪽이 홈인데 던졌는데 공을 여기서 잡았다. 그럼 잡았으면 이쪽으로 돌면 안 돼요. 잡았으면 글러브 방향으로. 그래야지만 턴을 했을 때 안정적이고 스텝도 잘 밟히고 던지기가 편해요. 근데 잡아서 이렇게 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스텝이 될 수 있고 또 송구가 빗나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잡았으면 글러브 방향으로 도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타구가 이쪽으로 갔을 때 좀 애매해요. 어떤 경우냐면 약간 타구가 느려. 1루수가 잡기보다는 투수가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빨리 가서 글러브 방향으로 도는 게 좀 정확하다. 자, 이번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플레이고 1년 중에 투수들한테 그리고 정말 위기를 빠르게 모면할 수 있고 투구수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최상의 플레이죠. 더블 플레이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가 마운드라고 치고 주자가 이제 1루에 있는 상황입니다. 던졌는데 잡았어.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잡았으면 살짝 이렇게 한 반발 정도는 마운드에서 좀 벗어나 주는 게 좋아요. 여기 플레이트도 있고 또 투수들 디딤발을 딛는 곳에 좀 파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자칫하면 조금 돌아갈 수 있고 걸릴 수가 있어서 물론 경기 중에 급할 때는 최대한 빨리 송구하는 게 맞지만 조금 한 발 빠져서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해요. 던지고 잡았으면 이쪽으로 빠져도 되고 그리고 잡았으면 몸이 이제 기울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면 돼요. 손은 짧게 올리고 스텝이 던지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주는 게 일단 기본. 그래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던질 수가 있다. 그리고 타구가 보통 투수한테 오는 경우는 빠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아도 원 스텝에서 송구만 정확히 한다면 거의 다 아웃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하면 송구 실책도 나오고 또 수비가 들어오기 전에 공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서 좀 그런 거는 항상 생각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되고 투수 쪽으로 공이 오면 유격수나 2루수도 어차피 타구 방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스타트가 걸리는 상태여서 베이스 위에 정확히 던져준다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수비수가 들어오는 방향 글러브, 그러니까 몸 앞에 던져준다. 그래야지 수비수도 자꾸 다음 플레이를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유격수가 들어온다 베이스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공을 좀 앞에 던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공이 뒤로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던져줘야지만 뛰어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편하게 던질 수 있는 다음 플레이를 정확히만 던져주면
박혜민 같은 주자 아니면 거의 다 아웃이 되기 때문에 느린 타구나 번트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번트나 예를 들면 투수 앞에 느린 타구가 왔을 때 수비하는 형태가 비슷해서 그거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번트로 타구가 왔을 때 그때 수비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투수가 이미 던질 때 타자가 모션을 취하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가게 돼 있어요. 번트를 대면 공한테 내가 가장 빨리 가야 돼. 일단 대면 공한테 최대한 빨리 가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 내가 이 타구가 2루로 던질 수 있겠다. 이미 뛰어가면서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수가 콜사인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뛰어가면서 이건 2루다 그러면 정면에 잡고 돌아야 돼. 빨리 무조건 스텝이 던지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잡고 턴을 해서 던져줘야 돼. 1루도 잡았으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글러브 방향으로 도네. 그러니까 내가 왼손이니까 그렇게 보여줬는데 오른손 투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약간 45도에 왔다. 그럼 이것도 투수가 처리를 해야 돼. 근데 이것도 2루를 던지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빨리 가서 약간 대각이지만 그래도 내 몸 안에서 잡는 게 제일 좋다. 이 발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았다. 던지기가 너무 힘들어. 중심 이동이 잘 안 돼. 약간 5대5로 공을 잡아야지만 스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리가 항상 먼저 움직여야지 몸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스텝을 잘 할 수 있는 그 스트라이드 넓이에서 공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던질 수 있고 빠르게 던질 수가 있어. 불안하게 잡으면 자 2루 던져야 돼. 근데 공이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이거 던질 수가 없어. 또 멀리서 잡아도 잘 못 잡을 확률이 높아. 가까이 가서 몸 안에서 잡아서 1루든 2루든. 근데 이거는 뭐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고 아마추어 선수들도 마찬가지인데 급하면 공이 이제 눈앞에 보일 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주자를 봐. 근데 그럴 때 공을 이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급하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공을 먼저 보고 잡고 스텝 그다음에 송구. 3루로 송구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왼손잡이 투수의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른손은 내가 1루 던지는 거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3루고 지금 주자가 2루 있는데 번트야. 그럼 내가 잡아서 3루로 던져야 돼. 던졌는데 번트를 냈어. 그럼 번트를 보통 타구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것도 여기 잡아야 돼. 네, 이렇게 들어오겠죠? 잡아서 스텝 던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손 투수면 보통 그냥 사이드로 던져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고 근데 훨씬 빨라요. 그게 서서 던지는 거는 아무래도 그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세이브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공을 안 갈 수도 있고 잡았으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던져주는 게 제일 좋다. 사실 홈선구에서 의외로 미스가 가장 많이 나와요. 강하게 던지는 거리도 좀 애매하고 또 가볍게 던지면 이 정확하게 던지기가 좀 힘든 투수들이 많아요. 감각적으로 항상 마운드에서 강하게 던지는 투수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살살 던지는 걸 못하는 투수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래서 미스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연습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자 말루에 투수앞 땅볼이면 투수앞 땅볼은 홈에 던지라는 사인을 딱 받아. 정말 투수앞 땅볼 왔어. 그러면 정말 잡으면 무조건 스텝.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아요. 그냥 좀 이 정도는 올려줘야지. 그래서 그냥 짧게 던질 수 있다. 포수가 보여주고 던지면 아무래도 좀 편하다. 그리고 포수가 낮은 공은 이게 좀 잡기가 힘들어요. 좀 위에 던져주는 게 좋다. 좀 전달을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조금이나마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제가 기본기에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